반갑습니다. 진돌입니다. 피디입니다. 저희 저번에 했었던 색약자 대 색강자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제가 저거? 승리했던 그 대결. 무슨 말씀하시는지. 파이트 같은 거 보면은 후원사들이 붙잖아요. 스폰서? 스폰서가 붙잖아요. 어. 드디어 저희 대결에도 스폰서가 붙습니다. 갤럭시 탭 S8 울트라입니다. 갤럭시 탭 S8 울트라입니다. 드디어 같은 도구로. 네, 같은 도구로. 진검승부를. 진검승부를.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파이트의 첫 번째 스폰서를 해주신 삼성전자께 감사의 말씀을 PD님께서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레슬링 같은 데 보면은 도구가 있잖아. 체어. 그렇죠. 그런 것들도 여기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체어인가요? 아, 이게 저희가 아, 근데 파이트 종류가 많아? 그림쟁이들은 뭘로 싸워? 펜으로 싸워. 펜으로 싸우지. 그렇기 아, 때문에 무기네. 무기? 무기죠. 어, 무기를 잠깐만. 이제 서로 고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만, 종류가 너무 많. 이거 그 라미 만년필이랑 똑같이 생겼네. 라미 만년필이랑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라미 만년필이에요. 어? 라미 콜라보예요. 이게 다 전부 보시는 저희의 이제 파이트 도구들인 S펜. 요게 이제 기본, 기본 펜이고요. 이거 어떻게 하지 알아요? 얼굴 가려. 얼굴 숙여. 어, 근데 이거는 진짜 완전 생긴 게 그냥 연필이잖아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여기 있는 지금 도구 중에서? 어 근데 나는 두꺼운 게 좋아가지고 이거 하고 싶어. 일단 한번 그려볼까요? 근데 화면이 진짜 크다. 아 이거 가로 비율이 화면이 엄청 넓어. 나랑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입시 때 다 연필로 그리잖아. 오, 그런 거? 오. 뭐야? 오. 아 좋아 좋아 좋아. 펜 그러면 도구 뭐로 할 거예요? 그걸로 할 거예요? 아니 펜? 저는 귀여운 거. 귀여운 거. 이거랑 이거 좀 고민되는데 둘 다 너무 귀여워. 이 두 개 중에서 좀 더 저의 체형과 비슷한 이놈으로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제 얘기 지금 아예 안 듣고 있는 거죠. 저희가 대결을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크로키 대결을 할 거예요. 크로키가 이제 보이는 대로 확 그리는 거잖아요. 그 전에 서로 각자 무기도 받았고 손풀기로 저희가 원래 사생대회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그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만화가들 사물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이미 머릿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서 마치 내가 그거를 보고 그리는 것처럼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제를 똑같은 거를 주고 그거를 상상해서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아 주제는 말하되 둘이 같이 그리는 거야? 같이 그리는 거야. 아... 포켓몬스터 좋아하시죠? 좋아하지? 피카츄를 한번 그려봅시다. 아 자신이. 그리고 심지어 애니메이션판 피카츄인지 코믹스판 피카츄인지 어디 버전 피카츄인지. 그거는 조금 오타쿠 같은 발언이었어요. 이거는 크로키이기 때문에 뇌에서 보이는 그대로 바로 딱 그려야 되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저 다 했어요. 야, 자. 나의 승리다. 아니, 지금 귀엽다. 꼬리 약간 끝에 이색 아니야? 어? 가짜 피카츄네 이거. 어? 피카츄 다리 이건 또 뭐야? 더러워서. 방에 보면 밑에 걸레 바지 있죠. 그거랑 비슷한 위치로 더러워지지 말라고 발에다가 이렇게. 피카츄. 야, 네? 100점이야! 100점이라고! 이거 봐요. 내가 그린 피카츄가 훨씬 더 피카츄 같은데? 이거야! 내가 그린 거 이거! 똑같아! 포즈도 똑같아! 포즈도! 진짜 짱이다, 나. 둘리? 둘리 해볼까요? 어, 둘리. 나 진짜 잘 그렸네. 어, 나 너무 잘 그렸어.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아니, 니가 그린 거는, 아, 너무 징그러워! 이건 둘리가 아니잖아. 둘리 빨리 자료 찾아봐. 이게 둘리지! 뭘! 이거는 선생님께서 너를 만나면 이건 죽방을 때려도 돼. 둘리 화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둘리를 잡아먹은 개구리 괴물 같아. 둘리. 야. 잠깐만. 이 머리털 두 개도 나는 기억하고 있어. 이거는 저 집중하고 있을 때 표정 비슷하지 않아? 아니 무슨 소리야. 둘리가 크로키 사생 대결을 이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얼굴 크로키 할까요? 응. 그러니까 표정을 다양하게 지어서 크로키를 하는 게 있잖아요. 원래 그림을 이쁘게 그리려다 보면은 표정을 안 그리고 다 똑같은 표정만 맞아, 그리게 되는. 맞아. 그래서 나도 못생긴 거 못 그려.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 못생긴 거 못 그리겠다. 내가 밑밥 까는 거 아니죠 지금. 희노애락을 한번 합시다. 기쁠 희, 화날 거. 아, 나 표정 못하는데. 슬픈 거, 즐거운 거. 희노애락 한번 갑시다. 기쁠 희 해보세요. 자, 제가 먼저 그릴게요. 아, 근데 이 표정으로 계속 있기가 너무 힘들어.
격려할 것 같아, 입에. 사실 안 말한 건 없잖아. 그건 맞아. 손 어디 갔지? 아니지. 자, 다 했습니다. 잘했죠? 미친 사람 같은데? 맞아요. 아, 내가? 정답이었습니다. 노. 진짜 빡쳤을 때 표정 있잖아요. 빡쳤을 때 알겠어. 진짜 개빡쳤을 때 표정. 오! 그거네. 저 표정. 개빡쳤을 때 표정. 항상 나를 볼 때 저런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 나 그 표정은 안 보고도 그럴 수 있어. 너무 머릿속에 남겨져 있어서 다 그랬습니다. 진짜 잘 그렇죠. 특히 내가 무슨 얘기했을 때 이런 표정 짓는 게 되게 많더라고. 아, 나 표정 못. 슬플 애. 예? 그거는 약간 짜증나는 표정이에요. 근데 사실 안 봐도 되는 게. 뭐야? 안 봐도 되는 게 그냥 빡친 표정에서 눈물을 흘려. 즐거울 락 해보겠습니다. 즐거울 락. 락? 우후. 약간 이러고 있는데. 아니요, 히디님 진짜 즐거울 락은 본인이 하시는 오타쿠 게임에 뭔가 새로운 이벤트가 떴을 때 그런 걸 생각해보세요. 카메라를 보면서 그 표정을 해봐요. 지금 새로운 이벤트가 떴는데 내가 기다리던 거다. 여기서 이렇게 눈물이 함께 이렇게 흘러. 그리고 약간 입은 소리를 지를까봐 약간 손으로 입을 이렇게 막는 거 같아요. 다 그렇습니다. 진짜 포인트 잘 잡지 않아요? 저 해볼까요? 오케이. 히, 기쁠 히죠. 할게요. 항상 저렇게 분기 같은 표정을 지어야 되네. 아, 자꾸 튕겨. 아니, 왜 본인이 계속. 이것이 당신의 기쁨 그 자체. 다 했어요? 어. 진짜 똑같이 그렸어.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 같아. 노 할게요, 노. 바로 옆에다가 그려야 되겠다. 자. 이 모양 왜 그래요? 하나면 이렇게 돼요. 아, 이렇게 웃기지? 야, 알았어? 아, 근데 똥꼬막처럼 그려놨잖아, 지금. 네 입이 똥꼬막 됐어. 이거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오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슬프래. 할게요. 연기에 슬펐던 일 생각해. 지금이 제일 슬퍼. 아니 이거 점점 너랑 이제 탐철. 일부러 진짜 너 그냥 매기려고 하는 거지 지금. 나 이거 이거를 어디서 봤냐면은 맨날 국어 교과서에서 그 김첨지 있잖아요. 운수 좋은 날. 잘 그렸어. 그 슬픔이 진짜 이렇게. 락 할게요, 락. 락, 오케이. 시작. 약간. 아, 모르는 아저씨가. 나 아저씨 잘 그린다. 내 얼굴을 보고. 길거리에 있는 아저씨들. 잘 그렸다. 약간 신문 만평에 나오는 그런 것 같아. 아, 만족스럽다. 뭘 만족을 하고 있어. 다음으로는 가장 크로키의 기본적인 동색. 원래 크로키는 커다란 형태를 보고 빠르게 그리는 거잖아요. 실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거를 그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동색을 하냐면은 지금 이 보이시는 카메라 앵글 있죠. 앵글 안에서 어떻게든 동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오케이. 그걸 그리겠습니다. 오케이. 기다려봐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블랙맘바거든? 어디가요? 아! 아, 오케이. 그 자세. 그 자세. 아, 블랙맘바. 아, 이거 진짜 힘들다. 아니, 잠깐만. 아, 뭐야. 블랙맘바 몰라? 블랙맘바 이렇게 왔다라리 갔다라리 하는 지금 미안한데. 기다려. 언제 또 왔다 갔다. 오케이, 오케이. 다리가 너무 아파. 여기 다리가 어떻게 생겼다. 오케이. 아니, 잠깐만. 아니, 이러면 어떻게 해. 잠깐만. 블랙맘바 한다. 아니, 빨리. 자, 오케이. 다 했습니다. 어때요? 다리가 아쉽네요. 아. 이제 제 차례입니다. 그거 알아요?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것들을 잘 그린단 말이야. 이목구비는 사람들이 다 잘 그려요. 사람을 볼 때 항상 보니까. 그러면은 어렵게 그리려면 뭐야? 안 보이는. 안 보이더고. 바로 하겠습니다. 아! 별로 그리고 싶지 않아. 아니 평발이라가지고 이거 또 움푹하게 또 그리면 안 돼. 도대체 포즈가 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어렵죠. 내가 뭘 그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아 내가 화면 가리고 있어. 뭐 얼추 잘 그린 것 같기도? 됐다. 얼추 잘 그렸다고? 이해했었어. 얼추 잘 그렸다고? 이해했었어. 근데 일단 이런 구도 평생 필요 없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소품을 쓰셔도 됩니다. 소품. 아, 그
표정 되게 잘한다. 역시 다르다잉. 다르다잉. 역시. 근데 아까보다 생동감이 살아있네 확실히. 아 진짜 이거 약간 그 음침한 느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스카짱. 자 됐습니다. 잘했죠. 너 크로키 약간 재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소품 활용해서. 어려운 거? 아니 그건 너무하잖아. 아니 아씨 약간 투시 들어가면 아! 손도 제대로 그려주세요. 아니 일단은 기타 그렇게 안 잡고요. 갑자기 손가락 어, 기타나 배울 거? 기타 좋다 이거. 기타 배워 재밌어. 아 망했다 망했다. 짜잔 부장님의 청춘. 아니, 잘 기타가 그렇다. 바이올린처럼 됐잖아요. 어. 자 마지막 포즈 할까요? 아니 미친 피에로 왔지. 그 사이에 자꾸 추가하지 말라고요. 저희가 이제 실내에서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장소가 협소하니까 힘들어. 원래 크로키도 밖에 나가서 막 그려보잖아요. 배경도 그려보고 맞아. 건물도 그려보고 실내 말고 요거를 들고 야외에 나가서 한번 서로도 그려보고 배경이라던가 전반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후반전이 뿅 하면은 나가는 걸로 해요. 하나 둘 셋. 왜 소리 안 내? 뿅 뿅. 야외에서는 인물 크로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룰 설명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룰 설명이요? 몇 초 할까요? 크로키는 원래 시간을 하잖아요. 그러게 한 30초 일단 한 해보고 점점 줄여도 돼. 손 풀리면. 자 뭐 저기 보니까 딱 마침 또 크로키라도 좋은.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몇 개 했어? 몇 개 했어? 30개 했어. 어, 30개 했어? 끝났어. 끝났어. 안 돼. 잠깐만. 아, 이게 내가. 이게 미대생의 크로키예요? 아, 30초에 대한 감이 좀 없어서 좀 그랬던 것 같고. 바꿔요, 바꿔요. 원래 이렇게 힘든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지? 운동 대회처럼 돼버린 거지? 빨리 해요. 나도 했으니까. 그럼 이거 하겠습니다. 30초면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 뭐 한 거야 방금? 이렇게 하는 거? 그만해. 아니 너무 완벽해서 지금. 근데 내가 이런 몰골이었다고? 예. 네. 나중에 영상 돌려봐요. 진짜 이거랑 똑같이 생겼다. 나 그래? 보이는 대로 그대로 그렸다. 오케이. 너 한번 해봐. 진짜 이게 약간 이상해. 와 뭔가 이상하다니까 그거? 약간 이상해. 아까 뭔가 아까 제가 그린 거랑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크로키를 찾으러 유랑하는 크로키 유랑단 같아. 조선 팔도를 소도를 그렸다는 대동유지도를 그린 그 사람 누구죠? 와 갑자기 생각났나. 와 이거 이 공간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오랜만에 보는 미술학도의 모습. 일단은 이런 한국화를 그리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네모를 냈다 그리고 시작. 자연물에는 직선이 없어요. 엄청 직선 그리셨는데 방금? 그래서 저 소나무가 무슨 색이에요? 여기 맞아요? 이쯤? 어 맞아. 이쯤이에요? 어 맞아.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린 건 아닌 것 같다. 아니야 이게 음? 그려놓으면 비슷해진다니까? 뭐를 그리고 있는 거지? 소나무가 뭐 물에 박혀 있는 거 아닌가? 입시장에서 딱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망했다라는 느낌이 확 와요. 아, 그렇지. 큰일 났다, 이제. 그치. 그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응? 응? 은행나무? 어, 근데 노란색 은행을 그리니까 주제부가 확 살긴 살아. 어두침침했던 소나무 같은 것이 주인공처럼 변하긴 했어. 자, 오. 어때요? 괜찮아. 혹시 울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 눈에 기름이 들어가. 제가 열정적으로 펌프질을 해볼게요. 아니야 가짜야. 그건 가짜야. 그것도 어 다 했다.
웹툰 작가 아, 맞으시죠? 뭔가 반성이 되네. 웹툰 작가 맞으시죠? 캐릭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아, 봐요. 사진처럼 그려줄 테니까. 오케이, 오케이. 너무 잘 그려서 깜짝.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점점 계속 상상화를 그리고 내가 몰랐거든. 집에서만 거의 있어갖고 밖에 나와서는 서 있는 것도 힘들어. 그치, 가만히 있어도 힘들지. 너무 힘들어. 바깥에 나와서 원래 야외 활동하면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저는 집앞 편의점도 야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무로 이행시 해볼까요? 나 무 무적. 왜 갑자기 뒤쳐졌지? 확실히 야외 오니까 이렇게 이행시도 잘 되고 머리가 막 깨어나는 것 같아. 돌아가지고. 오, 여기 너무 예쁘다. 뭐야, 여기 너무 예쁜데? 아유. 아, 5월은 역시 장미의 계절. 내가 장미를 별로 안 좋아해갖고. 장미도 너 안 좋대. 장미로 이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장난 아냐? 미? 미쳤니? 잘하는데? 장. 장발장. 미쳤냐? 잘하는데? 잘하는데? 하트에 써있는 거 그려드릴까요? 어, 그거 그려드릴게요. 자. 자, 됐습니다. 보고 그리는 크로키 다음 경지로는 뇌에 넣어놓고 그릴 수가 있어요. 아, 방금 눈으로 사진을 찍었다. 망막에 맺힌 그 순간을 그리는 거야, 이제? 이미 머릿속으로 캡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사진 찍는 곳에서 오래 서있으면 민폐잖아요. 그치. 망막에다가 메모리를 하고 바로 이제 그치.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따라 그린다는 느낌으로 그려져. 인간이 어떻게 저런 천재적인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 순간 기억력? 이런 연구소 같은 데에서 끌려갈지도 모른다? 끌려갈지도 모를 정도의 슈퍼파워 같은 거. 벌써 다 했어. 벌써? 아니, 팔꿈치가 안 닿잖아. 저장에 문제가 있네. 이거 약간 그 헬스하는 사람들 팔꿈치 안 닿는 그거 아니야? 해부학을 공부해 봤는데, 안 닿아요. 나 닿았어 아까. 내가 해볼게요. 응? 이게 닿을 수 없어. 뻥치지 마. 아니 본인이 그거 해봐요. 하트. 이거다. 자, 다음 그릴 거를 향해. 사실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아까 막 배경 그리겠다고 난리 쳤잖아요. 응. 막막으로 캡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 아니 이렇게 찍어요. 여기에서 어? 뭐야? 캡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장면을. 캡처가 됐잖아요? 이렇게 찍은 것들을 초해상도라는 게 있습니다. 초해상화를 하면은 이미 벌써 아름다운 그림. 아, 뭐야? 뭐, 원하는 장면을 그리면 됩니다. 아니, 아까 나한테 막 이상한 브러쉬 쓴다고 뭐라고 하더니 이거 완전 치트키네. 멋있죠? 바로 와. 다 비밀이에요. 업계 사람들 다 이렇게. 아, 이렇게 찍어요. 또 스마트 셀렉트를 합니다. 이번에는 요 꽃을 이렇게 뽑아낸다고 해봐요. 에? 어. 오? 오? 뭐야? 뭐야? 그 다음에? 아니, 뭐야 이게? 와서? 여기로 와서? 이걸 딱 가져오잖아요? 꽃도 하나 달아줄 수가 예쁘네. 있습니다. 아, 대박.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모든 노력이 석박사들이 만들어낸 기술력으로.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발전했는데 기술 앞에 무릎 꿇은 건가요? 지금 저 마치 저 사람들처럼? 대결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기술을 혼자 사용하셨는데 참 좋아. 어? 기술이 참 좋아. 갤럭시 탭 S8 울트라와 함께한 발음해보세요. 갤럭시 탭. 저희 둘의 크로키 파이트 후원해주신 갤럭시 탭 S8 울트라 그리고 또 이 멋진 S펜들. 확실히 펜이 좀 두꺼우면은 이게 안 아파. 그죠? 오래 써도 안 아프죠. 응. 이거는 그립감이 되게 딱 좋게 나왔어. 진짜 딱 만년필이라서. 그래서 저도 이거는 진짜 조금 탐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게 마음에 들어. 이게 약간 재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이게 꾹꾹 할 때 약간 말랑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런 펜타블렛을 굉장히 많이 써봤거든요. 응. 근데 개인적으로는 S펜으로 그리는 게 저는 필기감에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요. 어, 그럴 것 같아 근데. 딱 연필 느낌인데다가 두께감도 지금 딱 적당하고
특히 오래 잡았을 때 이 느낌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돼. 이거 방금 확실한 거 같은데. 핸드폰에 있는 S펜으로도 종류도 되게 많고, 그리고 그냥 무엇보다 제일 큰 건 귀여운 것 같아. 맞아. 훔칠까? 몰래 훔쳐야죠. 그러니까 몰래. 그리고 또 제가 느낀 거는 확실히 화면 이렇게 커야 돼. 맞아. 좀 좌우로 이렇게 크니까 작업할 때 너무 편하다 그래야 되나? 원래는 화면이 작아갖고 막 이만큼씩 오잖아요. 여기서만 작업해야 되는데 이렇게 좌우로 화면이 넓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진짜 고생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재밌어. 네, 좋아요. 그래서 약간 못 그리고 네, 계속 그리게 되죠. 어쨌든 저희의 대결은 딱 여기였고, 처음으로 갤럭시 탭 S8 울트라와 S펜을 후원해주신 삼성전자에게 이거 승자랑 패자 뭐 그런 거 없어요? 이긴 사람에게 그거를 갖는 걸 하죠. 뭐. 집안일 자유 이용권. 아~ 하루 동안 집안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는. 제가 승리할 건 너무 뻔한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저. 시청자분들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제 2차 사생대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내가 원하던 딱 내가 원하던 사이즈야. 그죠. 진짜 짱이다. 하나 훔쳐요?